Times. 네, 아름다운 디자인의 시그니처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저희 딱 보고 나서 뭐 커스텀샵 들어왔나? 막 이래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맥펜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 지금 저희가 최근에 시그니처들을 한 것들을 보면은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일단 톰 델론즈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단순하기 때문에 250 정도였고요. 그것도 비싸다. 더 클래시 그쵸. 조 스트러머가 325만 원. 아, 그리고 조지 해리슨 거는 진짜 화려했잖아요. 네. 조지 해리슨 락키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367만 원이었습니다. 어휴. 그리고 헐 시그니처가 좀 쌌어요. 289,000원.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싸봐야 100만 원 바로 밑에. 아. 아, 근데 이거는 뭐 좀 옛날 거고. 네. 네, 옛날 거고 최근에 나왔던 것들은 뭐 여차하면 300이 넘어버리니까 뭐 이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디자인 값이 좀 많이 들어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지 해리슨 거보다는 싸네요. 조지 해리슨 거보다 싸요. 조지 해리슨이 지금까지는 최고가였습니다. 네. 마이크 맥클레디 시그니처인데 저희 그 옛날에 보시면은 그 요새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 서점에 가보면은 그 악보집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기타 타브 악보집들. 네. 거기에 제일 많이 저는 항상 가서 진짜 마르고 닳도록 봤던 게 드림시어터. 아하. 드림시어터는 거의 뭐 전 앨범을 다 샀었고. 아. 근데 거기 늘 꽂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펄잼이 있습니다. 아, 마이클 맥클레디. 네. 네. 펄잼도 늘 꽂혀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이 꽂 잉베이 맘스틴 꽂혀 있었는데. 네. 어차피 사봐야 치시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없으셨으니까.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인기가 있었던 게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에릭 클랩턴 있었겠죠. 네, 에릭 클랩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악보책들이 그 기타 치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이렇게 따라라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걸 완독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기타를 어느 정도 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한번 카피를 해보려고 마음먹고 거기 카피하려고 열어보면은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오류가 많아도 그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맞았는지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귀카피를 해서 정확하게 실력을 늘려서 내 스스로 카피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더라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럼 안 잊어버려요. 네, 네, 맞아요. 귀카피를 해서 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제 카피하는 걸 보면은 저는 뭐 드림셔터를 뭐 워낙에 좋아하니까 드림셔터 이제 카피 밴드나 아니면 뭐 커버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이 옛날에 그 오류투성이인 악보를 가지고 카피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네, 실제로 존 페트루치 연주를 보면서 운지나 이런 음들을 정확하게 원곡대로 카피를 해냈는지 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네. 펄잼은 지금 저희가 유튜브 찾아보는데 좀 재미가 들었는데. 네. 지난번에 블링크 182가 총 거의 30억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구독자 수는 300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펄잼이도 오래 했으니까. 네. 야, 이 사람들은 한 뭐 5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 좀 옛날에 우리 그 클래식 레전드들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고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밴드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로 뭐 유튜브 조회수 터져나가는 밴드들은 뭐 오아시스 뭐 이런 밴드들. 아, 그렇죠. 네. 이런 레전드들 아우르는 레전드들이 진짜 많고. 약간 좀 옛날에 좀 락 밴드가 좀 락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하면은 좀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200만 명 누적 조회수 15억 회입니다. 그러니까 블링크 182보다 더 많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약간 절반 정도 사이즈. 네. 그리고 억이 넘어가는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블링크 182 같은 경우에는 뭐 억 넘어가는 것들이 뭐 대여섯 개 뭐 수두룩백백 뭐 그리고 다 뭐 8천만 7천만. 네. 막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펄잼 같은 경우에는 이븐 플로우가 이븐플로우가 1.5억 회, 그리고 예레미가 1.3억 회, 얼라이브가 9천만 회. 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노래 있죠? 옐로우 레드 베러.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종종 치시잖아요. 네. 옐로우 레드 베러가 1천만 회. 오. 이 정도 나옵니다. 그냥 스튜디오에 들어가 갖고 되는 대로 연주했대요. 근데 그 느낌이 나온 거예요. 네, 와. 해 갖고. 대단하네요. 네, 합주 몇 번 해 보고. 야, 제대로 정말 일하는 기타로. 네, 그렇죠. 해내셨군요. 제가 그 펄잼 또 그때 저거 유행했던 얼터너티브 그런지 락들을. 네. 되게 잘 몰라요. 음악하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잘 모르는데 선생님이 선호하셨던 장르가 아니어서. 그렇죠. 네. 선생님은 그 얼터너티브가 태동하기 전 밴드를 좋아하시죠. 네.
아 이게 좀 정서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응. 왜 이러니까. 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건딱 7, 아 80년대 그렇죠. 그 정통 락들에서부터 이제 헤비메탈로 넘어가는 그 시기. 그리고 헤비메탈이 끝나고 얼터너티브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선생님은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한 애정도는 조금 떨어지죠. 예. 떨어지고 뭐 음반 산 것도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감상도 안 선생님이 뭐 했고. 사셨던 것들 보면 다 7, 80년대 예. 음반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저는 뭐 사실 저도 뭐 얼터를 막 그렇게 좋아했던 건 아니고 저는 얼터너티브를 너바나 말고는 그렇게 심취했던 적은 없었고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그 프로그레시브 아. 이쪽으로 저는 완전 확 꽂혔었죠. 그렇습니다. 뭐 각자 이렇게 또 자라온 시기에 따라서 좋아하는 밴드가 이렇게 또 다르다는 것도 또 재밌는 포인트죠. 펄잼의 마이크 맥크레디 시그니처 349만 9천원이고요. 오. 메이드 인 멕시코입니다. 아, 선생님이랑 동갑이더라고요. 66년생이에요, 아하, 맥크레디가. 이 네. 사람 왜뭐 음악을 복잡하게 하지? 좋습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5cm, 무게는 3.69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입니다. 엘도의 로드원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슬림 C쉐입 넥에 로드원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입니다. 여기 아주 오토그래프가 멋있게 써 네, 있네요. 멋지게 들어가 와, 있네요. 예. 마이크 맥크리디라고 써 있는 오, 건가요? 그래요, 예. 네. 잘 썼어요. 뭐, 명필이야. 야, 이거는 봐도 모르겠다. 절대 예. 못 읽겠다. 마이크 마이크 맥크리디가 맞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마이크 맞고 맥 이게 쓰는 거 보면 마이크 맥 쓰고 맥, 예. 아. Y를 이상하게 쓰던가. 아우, 모르겠습니다. 아. 절대 모르겠어요. 예. 네. 좋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본넛의 본넛 42mm 너비, 예. 펜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0 게이지 사용하고 있고요. 로즈우드 슬라브로 두껍게 올라가 오, 있습니다. 오늘 다 슬라브야? 네, 지팡공열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제스카 미디엄 아, 빈티지 제스카는. 47095 프렛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픽업은 커스텀 마이크 맥크리디 60 싱글 코일 픽업 세트입니다. 마스터 볼륨의 톤두 개고요. 그리고 6 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거 세 개는 새 거고, 이건 아, 새 거가 아니라 다른 거구나. 이거는 그린색이었고, 그린색에 좀그 빈티지 화이트고, 이건 그냥 갱 화이트. 화이트. 예, 네. 저색뭐 그대로 뭐 재현했겠죠? 좋습니다. 약간 임플란트한 것 같아요. 귀에 예. 건데. 60이 오니까 하나 안 했던 게 있군요. 네. 볼륨을 높여야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까 들어온 기가 너무 셌어. 되게 빈티지하고 좋아요. 괜찮네요. 이 괜찮아요. 잘하네요. 주얼리스트.
펄잼이 이거 잘해. 락킹 앤드 프리월드. 네, 맞아. 레드락이 좋구나. 그냥 유기처럼 그 개인 잘 안 먹고 그냥 빈티지하네요. 네, 빈티지한 느낌인데 그 뭔가 개인 먹는 느낌이 아주 그런지하면서 네, 그런지하면서 정말 장르에 네, 네. 잘 어울리는 그런 그, 개인 사운드가 더럽게 먹어요. 이렇게 더럽게. 옐로우 레드베터. 마샬 게이는 솔직히 좀 떨떠름할 거예요. 그런지하네요. 그런지하네요. 좋습니다. 좋다, 이거. 자,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잘 들어봤습니다. 기타 좋네. 스타일이 확고하네요. 네, 스타일이 확고해. 네.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그런지한 개인 톤도 제주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지한 개인 톤도 제주다. 알겠습니다. 적당히만 집어넣으면 나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뭘 좀 더 EQ 쪽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표현이 잘 돼 있죠? 그런지하게.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이런 게 생긴 게 이래서 그런지. 좋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이런 게 생긴 게 이래서 그런지. 그런지. 네. 그런지 사운드가 나네요. 네, 되게 그런지예요. 네. 이래서 그런지 그런지 사운드가 나네. 알겠습니다. 습관 해볼게요. 이 정도 안 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스쿼드를 펴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네.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6. 역시 가성비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7, 평균은 76.5입니다. 보통 뭐 시그니처들이 잘 받아가는 그 정도 점수 때 잘 받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생긴 대로, 네. 생긴 길에서 그런지 사운드도 그런지, 네, 네. 그래서 맥크리디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맥펜 종료하고 네. 바로 컷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팻 50 스트라토캐스터부터 시작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